진짜 잘 먹어야 돼. 그렇지. 파이팅 넣습니다. 진짜 잘 먹어요. 지금 어떻게 세팅을 해야 하냐면 뿜뿜뿜뿜이거든요. 애니멀로 TV. 네,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TV의 테드 디켄다. 자, 드디어 몇 편이었죠? 8편. 예, 8편. 드디어 아크릴시쇼 8편인데 이번에는 수류에 따라서 물고기가 좀 달라지는지도 좀 알려드리고 수류에 관련해서 이 아크릴시쇼의 수류에 관련해서 8편으로 한번 찾아왔습니다. 네, 바텀 2번 디켄입니다. 수류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일단 여우로 어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와중에도 영역 섹션 섹터별로 이렇게 수류를 타더라고요. 한번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트리밍을 한번 했는데 돌고기가 수초를 다 끊어 먹었어요. 다 끊어 먹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많이 비었거든요. 조만간 수초를 다시 좀 심어야 될 것 같고 혹시 저희 있는 어종 중에서 수초를 또 건드린 애들이 있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있는 애들이 중고기, 참중고기, 달견이, 피레미, 줄납자루, 쉬리. 지금 뭐 돌고기는 다 뺐습니다. 겨우겨우 잡아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중에 수초를 건드릴 것 같은 애들이 있다 알려주시고요. 저희 고압이탄하고 자라는 속도보다, 고압이탄도 있는데 자라는 속도보다 지금 없어지는 속도가 달라요. 아침마다 보면 다 끊어져 있고 다 없어져 있거든요. 이거면 결국은 나중에 수초 없이 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일단 안 되는 어종, 좀 애매한 어종이 있으면 좀 잘 아시는 분들 알려주시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민물 어종은 사육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합사 노하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합사 노하우, 수초랑 이런 구함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수류 설명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수류가 세 곳이죠? 예. 세 군데입니다. 예. 좌측 리턴, 예. 우측 리턴,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저 친구 해수형이에요. 예. 네. 원래 리턴 펌프를 바꾸기 전까지는 네. 저희가 저 수류 모터가 두 개가 있었죠. 맞아요. 그리고 저 출수구인가요? 네. 저 출수구가 하나로만 이렇게 거의 졸졸졸졸 좀 나오고 여기서 하나가 나왔었는데. 근데 바꾸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를 빼줘도 그만 그래도 좀 강하네. 그렇죠? 네, 강합니다. 방향이나 이런 걸 좀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쪽 네. 리턴에서는요. 네. 직선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앞으로만 이렇게 쭉 나오고요. 예. 여기 지금 수류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 예. 출렁출렁 거리고 예. 이렇게 그대로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저기 수류 모터 저 친구 예. 네, 저 수류 모터에서 이렇게 대각선 아래로 예. 대각선 내려옵니다. 그 수류를 제일 질긋하는 친구들이 갈견이. 네, 갈견이에요. 갈견이 친구들 맞죠. 네, 갈견이가 저기서 나온 수류를 이렇게 항상 타고 있어요. 그래서 갈견이가 제일 수류를 좋아하는 것 같고요. 피레미도 오히려 좀 덜 타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타입의 수류는 갈견이가 제일 좋아하는구나. 예. 일단 여기서 알 수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좌측으로 나가면 좌측 뒤에 리턴에서는 이쪽으로, 이쪽 대각선 앞으로 오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요 두 부분에서 만나서 여기서 와류가 생깁니다. 저쪽에서 예. 나뭇가지쯤에서 예. 일단 갈견이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 항상 저기 있어요. 예, 왜냐면 이렇게 보시면 수류를 좋아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맞이하고 있어요, 수류를. 그쵸? 네, 네. 이게 맞이하고 있고, 의외로 피레미들은 요 앞에만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거리고 있습니다. 네, 한 번씩만 네. 타고요. 한 번씩 가끔 뭐 타러 네. 가긴 하는데. 그래서 보시면 갈견이가 아까 수류를 좋아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수류를 정면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네. 있죠? 그러니까 더 진짜 좋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네. 여기 컨트롤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세팅을 해놨냐면 예. 뿜뿜뿜뿜이거든요. 예. 그래서 애들이 지금 움직이는 거 보면 예. 요로 갔다가 요로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수류를 찾아서 네 나왔다 안 나왔다 합니다. 한번 잘 보세요. 예. 지금 불규칙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애들이 헤엄을 진짜 자연스럽게 타고 있죠. 예. 저로 착 타고 올라갔다가 타고 내려오고 예. 타고 올라갔다가 타고 내려오고 예 요런 예. 상태입니다. 예. 저 스팟은 예. 갈견이 스팟이다. 스팟이다. 네. 하루 종일 저러고 있어요. 예, 하루 진짜 하루 종일. 네. 예. 그리고 밥 먹을 때 빼고 또 수류를 좋아한다고 들은 것 중에 어종 중에 하나가 쉬리잖아요. 항상 저 정말 무거웠던 저 돌에서 네. 저 돌에서 이렇게 앉아서 있었는데 최근에 수류가 바뀌고는 지네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그냥 수류 타고 네, 이렇게. 네. 예. 여기저기 그냥 돌아다녀요 쉬리들이. 밥도 잘 먹잖아요. 예, 네, 밥 잘 먹습니다. 비트도 잘 먹고요. 네, 생먹이 예. 말고도 예. 먹고 굉장히 잘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타고 놀더라고 시리가 요즘에.
그리고 제일 수리를 좋아할 것 같처럼 예상했던 게 피레미였는데 네. 피레미는 가끔 저 가운데 수리를 좀 타고 요 그냥 좌우로만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테드님 말한 것처럼 네. 그냥 피레미는 딱히 저게 강한 울타를 안 타는 것 같아요. 아, 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게 그대로입니다. 네. 네. 가끔 뭐 가긴 하는데 그게 수통이 맞는 거예요. 여기 지금 피레미가 10마리 넘게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절대로 저기서 오른 것은 못 봤습니다. 딱 알겠니? 예, 그렇죠. 예. 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피레미가 주로 있는 스팟이 그래도 아까 왔다 갔다도 있지만 저 수류가 끝나서 약해진 요 지점, 요 지점에 머물러 있어요. 살랑살랑. 한번 보실까요? 그렇죠? 예. 요 끝부분, 요 스팟 부분에 거기서 항상. 예, 피라미들이 살랑살랑 탑니다. 예. 여기 보시면. 다이어리는 조금 더 센 부분, 저 앞부분, 피레미는 요 부분에 예.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비슷한 여우로 종이지만 습성이 확연히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시죠. 네, 다음은 중곡이랑 참중곡인데 네. 예, 그거는 수류를 어떻게 타죠? 참중곡이가 중곡이보다 좀 더 수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저기 메인스트림에서 돌에 맞는 스팟이 있거든요. 예. 큰 돌에. 예. 여기서 나오는 스팟도 있고 예. 약간 와류가 생기는 그 아래 부분, 예. 큰 돌이랑 예전 쉬리 장소 네, 예. 그 아래 부분에 참중고기가 좀 많이 쉬고 놀고 놀고요. 지금 먹이 준비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네, 놀고 있고 뭐 중고기는 대중 없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예. 네, 참중고기들은 조금 수리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참중고기가 왜 잡기 힘든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저희 중고기만 못 잡았었잖아요. 네, 중고기 참중고기 못 잡았는데 예. 이번에 돌고기 잡으면서 보니까 예. 그게 있더라고요. 피라미나 이런 갈견이들은 그냥 떠다니거나 좀 그렇게 있는데 예. 딱 뜰채 들어가거나 겁을 먹으니까 예. 이런 중고기, 참중고기들이 예. 딱 돌 옆에 붙어요. 절대 안 움직입니다. 딱 거기 딱 이렇게 가만히 여기 있거나 저기 있거나 붙어 나와요. 아. 그래서 항상 얘네 잡을 때 돌을 뒤집던데 아. 예. 그래서 돌을 뒤집는데 딱 얘네들이 사람 들어가거나 뭔가 지네 잡아낼 것 같다 이러니까 모든 행동을 멈추고 딱 저 요런 사이나 예. 저런 데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얘네가 이래서 잡기 힘들구나. 아. 피라미드는 대중 없지만 그래서 한번 또 배웠습니다. 참고로 피라미드 진짜 힘들었습니다. 피라미드 잡기 예, 네. 진짜 힘들었어요. 네. 자 최근에 또 백구님께서 기증해 주신 또 줄납 자루가 있죠? 맞아요. 줄납이 네. 있습니다. 줄납 어디니? 여기였어. 줄납 한 10마리 돼요. 네. 어디서? 여기 있네요. 줄납 자루. 아... 10마리 정도 들어갔습니다. 네 여기. 줄납자루 10마리 정도가 있어요. 자, 줄납자루 보시니까 어떤 것 같아요? 그냥 뭐 저는 피레미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피레미랑 다른 게 예, 없다. 예, 저는 지네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니까. 예, 그냥 뭐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니까. 네, 맞아요. 예. 줄납 같은 경우 지금 한 4, 5일 지켜봤는데 예. 그냥 지네가 가고 싶은데 왔다 갔다 하면 특별한 패턴이 없어요. 이 수조에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줄납 같은 경우는 뭐 수리를 어디 스팟을 탄다거나 어디 주로 있다거나 없고 예. 여기저기를 다 돌아다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딱히 그런 수통을 사진 않는 것 같아요. 네. 모래무지 나왔는데 저게 저는 제 생각에는 수초를 뽑아내는 사람이 아 뽑아내는 어종이 저게 아닌가. 모래무지 도망갔다. 저기 있다. 모래무지가 네. 뽑아내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그 바닥재를 이렇게 훅훅 하다 보니까 네. 그러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근데 대부분 수초가 지금 끝이 잘렸어요. 뭐 끝이 뚫려 있거든요. 끝이 잘렸는데 그걸 저런 걸로 봤을 때는 그냥 누가 지금 끊어먹은 건데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어요. 모래무지가 통째로 그렇게 빼내진 않을 겁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꼬마 친구들 있죠? 예, 각시붕어가 맞겠죠? 아무튼 각시붕어랑 또 떡납 네. 예. 저 친구들은 상류에 계속 있습니다. 중상층에 예. 수류가 약한 딱 그 부분 예. 정수역 어종이라 저 와류로 깨지는 것 저 안쪽을 가면 좀 수류가 약하거든요. 예. 거기 항상 떠 있어요. 아. 그래서 확실히 수류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구나라는 아, 예.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수초 보충을 해야 될 것 예, 같아요. 수초 보충을 하든지 아니면 수초 없이 한번 그냥 이렇게 키워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수류 관련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먹이 한번 줘볼까요? 네. 어떤 거 줘볼까요? 그냥 주로 제일 먼저 잘 주는 거. 예. 계속 주는데 그레뉴그린 하이오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먹입니다. 예. 이거는 해수도 잘 먹고, 잘 먹고. 네. 조금만 줘볼게요. 진짜 잘 먹어야 돼요.
이거지? 아, 활발한 파이팅 넘칩니다. 아. 진짜 잘 먹어요. 사실 저번에 영상 중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민물고기들이 활동성이 많기 때문에 네. 막 먹이를 좀 자주 주고 있는 편입니다. 네, 자주 줘요. 네. 진짜 좋아하고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아까 이거 하이오 그레뉴 그릴 같은 경우는 진짜 제 베스트 최애 아이템입니다. 오, 네. 이거 추천드려요. 네. 만명 이벤트에 또 같이 나가죠? 맞죠? 세트로. 네, 맞아요. 네. 이번에는 닥터베슬로 이번에 좀 새로 나온 갈릭이에요. 갈릭. 뭐 말씀드렸지만 사이즈는 라지인데 네. 그냥 보통 다른 먹이보다 한 치수 좀 크게 표기되었다 좀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먹이 미디움이라고 보시면 네. 돼요. 좀 작거든요 이게 라지입니다. 네. 이거 한번 또 줘볼게요. 많이 주세요 많이. 네. 탈탈탈 그냥. 오. 이것도 반응 역시나 좋네요. 이제 좀 슬슬 배불려 하는 것 같아서. 와, 피라미 밥 먹은 거 파이팅이 진짜 확 이렇게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냥? 예. 확. 그러니까 강에 하천 가서도 밤 시간에 이렇게 날파리 떨어지면 탁탁 주워 먹는 게 거의 다 피라미예요. 아. 딱 그 수정이 저 먹이 먹는 패턴이 보이죠. 아. 그리고 먹이 좀 다 먹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조명을 좀 바꿔줬잖아요. 아, 맞아요. 그렇죠? 메인 저희 이렇게 커스텀으로 만든 이 조명과 뒤에는 물그림자 효과를 위해서 캐실로 아예 캐실 두 마리랑 중간에 투명기 네. 이렇게 총 네 대로 운영하고 있어요. 네. 야, 중고기들은 확실히 요 밑에서 먹이를 주워 먹고 있어요. 중고기 쉬리 이런 애들 결국 위에 있던 게 떨어지면 피라미드도 내려옵니다. 확실히 리턴 모터 바꾸고 나니까 분진이 분진도 줄고 많이 줄었어요. 애들도 진짜 많이 줄었어요. 네. 자, 지금까지 저희 아크릴쇼의 수류와 그리고 먹이 피딩 장면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나름대로 수류가 바뀌고 난 다음에 상당히 아이들이 활발해진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자, 9편은 뭐죠? 9편은 비밀입니다. 아, 비밀이에요? 자, 계속 시리즈별로 이렇게 업로드해 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와 지금처럼 관심 보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수초 뜯어먹을 것 같은 애들 꼭 알려주세요. 네, 이거 좀 꼭 좀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네. 좀 감사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하루에 오면 수초 빼고 막 그거부터 시작하잖아요. 저희가. 스트레스입니다. 네, 좀 스트레스. 불고기를 주먹인 줄 알고 뺐는데 네. 한번 지켜보면서 계속. 네. 알겠습니다. 자, 아크릴쇼 8편 애니멀로 TV의 테드 DK였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 TV